자, 그리고 시장 내부적으로 좀 살펴볼 이슈 가운데 하나가요. 지난 주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서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한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소환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의미 좀 어떻게 찾아봐야 될까요? 네, 과거 그 정치를 많이 하셨던 분들, 그리고 대기업 총수들의 유언 중에 하나가 정치인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보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그 100만 그 촛불 집회 좀 했었고요. 그 기간 중에서 검찰이 지난 7월 달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했던 총수들 관련돼 지금 소환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들 입장은 그겁니다. 정확한 표현 아니지만 대통령이 달라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출연하라고 그러는데 출연을 즉 돈을 출연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다만 검찰에서는 이것을 실은 공짜로 준게 아니라 어쩌면 이런 것들을 그 미르나 케이스프 재단에 출연하면서 소위 빠타로 뭔가 좀 대기업의 어떤 문제를 좀 풀어준 것은 아닌가 그런 관점입니다. 따라서 어쨌든 이게 검찰 수사 내용 가운데서 정해진 건 없지만 구체적인 민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딱히 정확하게 정리돼 있지 않았지만 큰 수혜를 기대하고 결국 출연을 줬다면 그것은 제3자 뇌물수수 적용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대기업들이 2010 내년 2017년에 대해서 전체적인 플랜을 짜야 되는데 이런 시기에 이렇게 검찰을 대기업 총수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2017년 틀거리를 좀 정리하지 못할 것 같고요. 대기업 총수 가운데서 어떤 한 분이 나는 출연을 하는 대신에 이런 어떤 민원에 어떤 부탁을 했다. 그런 얘기가 한번 나온다면 좀그 기업은 좀 엉클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대기업 기업 총수에 대한 어떤 말씀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